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날 미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조상 청교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홀라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약두달 이상의 그 고난의 항해를 통해서 미국 동북부 지방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때에는 12월 초인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다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또 질병 등으로 인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 44명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봄이 되어서 밭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해서 마침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나 호박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감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 인행이 그 전도할 때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금하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어떤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알게 되자 관리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악한 풍습을 전하며 이 성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 등그 일행을 데리고 가서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로 하여금 든든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으면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충성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은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찬송,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런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게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주시고 붙잡아 가셨다면, 데려가셨다면은 지옥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항상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록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다. 이런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내가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뭐 평안이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감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밤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매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옥에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는 처음에는 지진이 놀라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지진이 나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온문이 다 열려져서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은 저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지하 옥중에서 소리치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다. 이 간수는 깜짝 놀라서 등불을 가지고 지하 감옥에 내려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 있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죄수들이 그대로 태연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간수는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들이구나. 어떻게 옥토가 이렇게 흔들려 지진이 나고 또 이 옥문이 소절로 다 열려지고 발에 착고 있던 그 착고가 부러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데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그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식구들도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붙잡히시던 그 저녁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그 면서 제자 중 하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사랑하던 그 신임하던 베드로 사도가 세 번 모를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조금이시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로 그 피를 흘리실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밤은 주님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요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산 석상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가셨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 결과 주님은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옥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처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